시뮬레이터가 망겜이면서 갓겜인 이유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제일 간단한 거, 갓겜인 이유. 재밌어. 펫들이 귀여워. 그 패치가 항상 갓갓갓이야. 근데 망겜인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바로 상점 때문이야. 비밀 상점, 일반 상점. 다른 분들은 그게 왜 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새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최강 펫이 항상 가격이 같아. 일반 상점에서는 6,800만 다이아, 비밀 상점에서는 2,300만 다이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에그를 하나도 안 뽑았는데 난 이렇게 레인보우 펫을 맞춰버렸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억울한 점이 뭐냐, 매직 에그랑 신하운터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펫을 뽑을 일이 없어가지고 활용을 못해. 왜? 상점에서 사면 되거든. 레인보우 헬리시아 홀로트를 그냥 상점에서 파는데 뭐하러 내가 펫을 뽑아? 결론, 새로 업데이트 돼봤자 비밀 상점이나 일반 상점을 털면 고수가 된다. 물론 다이아가 있다는 가정하에. 차라리 제작자분들이 상점에 나오는 펫들을 랜덤하게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더 갑벽한 갓겜이 되지 않을까?